안녕하세요, 메디25입니다. 잠시만요, 목이 좀 마르네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1%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2%가 부족하면 일상생활에 문제를 줄 정도의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나이나 체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 평균 1.5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종이컵으로 8잔에서 10잔 정도에 해당되는 물량인데요. 조금 많긴 많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물은 액체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액체인 커피나 음료수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갈증을 느낄 때 물 대신 커피나 차, 음료수 등을 마시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액체라고 해도 수분 보충이 중요한데, 이뇨작용을 하는 커피나 차, 음료수 등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물을 챙겨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물 외에 음식물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다양한 음식물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순수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이 보약이다. 왜 보약이라고까지 표현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은 노폐물과 독소 제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은 땀, 소변, 대변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주 섭취해주는 물 덕분에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면서 각종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장의 수분이 모자라면 배변 활동이 느려지고 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을 이루는 대부분의 성분도 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원활한 산소 공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혈액순환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수분이 모자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며 피로가 몰려올 수 있는데요.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수분 섭취가 충분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마시는 한 잔의 물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우리 몸에 수많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물은 아무리 마셔도 0칼로리입니다. 그래도 배는 부르죠? 그렇다고 해도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소화하는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이 좋다고 해서 단시간 안에 수리터를 마시는 행위 역시 위험합니다.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물 중독 현상인 저나트륨 혈증으로 구역질, 구토, 설사, 불안,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 혼수 상태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을 마실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좋지 않은 신부전 환자와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물을 과하게 마시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은 물, 하지만 과하게 마셨을 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메디25였습니다.